안녕하세요. 세절의 12기 양동훈입니다. 저는 지금 YTN 사회부 사건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사회부 사건팀은 대부분의 언론사에서 처음 입사한 기자들이 일을 배우는 곳이기도 한데요. 우리 주변의 사건 사고에 대해 이야기하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소개하고 그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이러한 일들, 특히 범죄나 사고들의 경우 어떻게 하면 개선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아질 수 있을까?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이야기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저는 세절이에서 참 많은 걸 배우고 얻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세절이 수업에서도 물론 많은 걸 얻었지만 더욱 중요한 건 세절이 교수님들 그 자체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많은 언론사에 오래 계셨던 교수님들이 계시고 이 교수님들이 사실은 다들 조금씩은 다른 생각과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의문이 드는 게 있을 때 벽에 부딪혔다는 생각이 들 때 여러 교수님들께 한 분 한 분 연락드리면서 조언을 구해보고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러다 보면 이분들이 각각 수십 년간 쌓아오신 경험과 노하우가 저에게 다 전달이 되면서 그것들을 통해서 제가 어떤 판단을 해야 되거나 결론을 내려야 할 때 많은 도움이 되더라고요. 물론 수업을 듣고 취재를 하고 기사를 쓰는 것들도 많은 도움이 됐지만 이 교수님들을 통해 제가 직접 연락해서 여쭤보고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은 도움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만약에 세절이 앞으로 입학하시게 되시는 후배분들이 계시다면 그냥 수업만 듣고 자기 공부만 할 게 아니라 이 교수님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자기만의 방식으로 조금 적절하지 않은 단어일 수 있지만 활용해보는 방법도 고민해보신다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절이에서 배운 것들은 결국 앞으로 제가 단순히 입사 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기자로서 살아가는 과정에서도 많은 것들을 저에게 가르쳐주고 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현업에서 부딪히고 있는 많은 현업에서 제가 부딪히게 되는 많은 것들 그리고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 이것을 어떻게 보도해야 할 것이냐 이런 많은 고민들 앞에 부딪혔을 때 세절이에서 배운 것들을 잘 고민해보고 그걸 통해서 조금 더 언론 윤리에 맞고 조금 더 시민들을 위한 보도가 무엇인지를 고민하면서 끊임없이 고민하는 그런 기자로, 그런 언론인으로 성장해 나가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세절이 12기 YTN 양동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